사쿠로 와TV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뇌성마비장애 와TV. 오늘도 이어서 와TV오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와 TV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몬스터 카드 사파이어 드래곤 2장 푸른 눈 이백룡 2장 파란 눈의 소녀 1장 파란 눈의 무녀 1장 파란 눈의 호 마법 카드 번개 1장 드래곤을 부르는 피리 합정 카드 파괴륜 2장 위험하는 포요 2장 엑스트라 덱 용마인 킹드라곤 1장 푸른 눈의 싸 그럼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TV5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TV5님의 패를 보면 태고 백석 엑스드라고 유투 푸른눈의 카오스 드래곤 을룡의 괭포 파괴륜 먼저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융합 활동했습니다. 패에 있는 엘리멘트리어로 네크로 다크메나 엘리멘트리어로 와일드맨을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융합 소환 엘리멘트리어로 설라이저 그리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와TV5님의 턴을입니다. 파란 눈의 호인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태고 백석을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 입니다. 사파이어 드래곤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드라곤 유트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그리고 파괴륜과 은용의 갱포울 마하카드 존에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상대는 몬스터 카드를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그리고 상대는 엘리멘트리어로 설라이저우로 수비 표시가 된 태고 백석을 공격합니다. 이때 와티비오님께서 세트할 함정 카드 발동합니다. 파괴륜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상대의 엘리멘트리어로 설라이저를 파괴하고 그 동시 25,000 데미지를 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패에서 증식의지의 몬스터 효과 발동 그리고 증식의지는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효과 처리합니다. 그리고 묘지우로 가태고 백석을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푸른눈 200룡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상대는 증식의지의 몬스터 효과로가 한 장 드로우했습니다.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티비오님의 턴입니다. 하얀 영룡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의 호인 소환하고 파란 눈의 호인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파란 눈의 호인을 묘지로 보내고 그리고 하얀 영룡을 특수 소환 하고 엑스드라곤 뉴트럴 공격 수표하고 바로 상대의 수비 몬스터 카드 푸른 눈의 백룡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얀 영룡으로 상대를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엑스드라곤 뉴트럴 공격합니다. 그리고 엑스드라곤 뉴트 몬스터 효과로가 수비 표시가 됩니다. 턴을 마쳤습니다. 이때 와티비오님께서 세트할 함정 카드 발동합니다. 파괴륜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상대의 엘리멘트리어로 설라이저를 파괴하고 그 동시 25,000 데미지를 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패에서 증식의지의 몬스터 효과 발동 그리고 증식의지는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오늘도 그림의 주제는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지난번에 유희왕댐의 주인공이 유희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바을 그립니다. 카이바은 유희의 영원한 라이벌으로 최고의 듀얼리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이바을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이바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와티비오님께서 카이바가 최고의 듀얼리스트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와티비오님께서 실버 버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바을 그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 입니다. 파란 눈의 위광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의 위광 발동했습니다. 푸른 눈의 카오스 드래곤을 묘지우로 보내고 태고 백성 몬스터 효과로가 묘지에서 제외하고 푸른 눈의 카오스 드래곤을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드래곤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사파이어 드래곤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바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푸른 눈의 백룡 덱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또 카이바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 듀얼 도전합니다. 마스터 듀얼 도전 동시에 지난번에 유희왕담의 주인공이 유희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카이바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의 카이바을 색칠합니다. 카이바을 색칠합니다. 계속해서 유희왕의 카이바을 색칠합니다. 계속해서 유희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